내 남편을 찢어 죽여줘. 빠르게 이어질 7화 예고글을 보면 서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두 사람. 동지를 찾아 기쁜 지원과 달리 지역은 지원을 피하기 시작한다. 회귀의 잔인한 법칙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은 혼자 괴로워하는데, 한편 지원은 수민, 민원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둘만 남긴 채 빠져나오고 생각을 정리한 지역과 마주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회귀의 잔인한 법칙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그것이 지역을 괴롭게 만들게 됐다는 점, 이후 예고 영상을 통해 곧 사망하게 될것 같은 지역의 대사가 흘러나온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함께 회귀한 자와 운명이 뒤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는 법칙이 아닐까 싶어 보이죠. 그게 또 그럴 것이 이번 6화를 통해 위검사를 하게 된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도 했고, 회귀 초반 지원에게 생겨야 할 상처가 지역에게 생기는 등 은근히 초반부터 떡밥들을 남겨놓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많은 분들께서도 예상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댓글들의 반응을 보니 원작에는 없었던 지역의 상황 같아 보이는데, 아마도 드라마를 관통하는 전개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큰 뿌리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칙을 알게 된 이후 지원을 피하게 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참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곧 죽게 될 자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는 지역인 것 같아 보이죠. 오히려 조금 쌓였던 정마저 없애기 위해 노력할 방법을 찾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중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역의 괴로움들을 지켜봐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7화 예고 영상을 보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 지역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지원과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예고글에서도 봤듯이 지원을 피하게 된 지역과는 달리 동지를 찾아 기뻐한다는 지원의 이후 모습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 때문에 법칙에 대한 사실은 지역 혼자 알게 되고 그 후반쯤이 되어서야 혹은 조금 이후가 되어서야 지원 역시 알게 될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대화를 통해 알기보다는 이후 듣게 될 암소식 때문에 법칙에 대해 알게 될 지역일 것 같은데요. 직후부터 지원을 피하는 것도 그렇지만 마주할 때마다 더욱 반갑게 다가오는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지역이 될지 아프면서도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회귀 전 지원이 사망한 이후 지원을 찾은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해당 부분과 같이 이후 이어질 회차들에서도 종종 두 사람의 과거 상황들이 회상을 통해 등장할 것 같죠. 이제부터 이어지게 될 과거와 바뀐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결국엔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시청자들이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과거가 있을 테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떡밥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 매회 기대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은호를 찾은 지역을 볼 수 있었죠. 술에 많이 취해버린 듯 은호 앞에서 쓰러져 잠든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지역 앞에서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은호의 모습을 보니, 사실을 말하진 않았지만 은호에게 뜬금없이 들렸을 무언가를 흘린 지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예고 마지막 그쪽이 더 자격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니까 라고 말하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은호를 앞에 두고 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취한 상태에서 중얼거린 지역의 말이었다면 꼭 지역이 곧 죽는다는 말과 같아 심각해진 은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죠. 아마도 해당 부분을 통해 지역과 은호 사이의 전개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시작과 같은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들은 은호, 그리고 만약 지역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은호가 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은호의 모습을 보면 지역의 상황을 이용할 인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지역을 위로하고 돕게 될 인물이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지원과 지역만큼 흥미로운 친구가 되었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지역의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다음 주 이어질 7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기대되시나요? 드디어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 지연과 지역,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